여기는 경주 남산 밀어국 석조 열의 좌상에 왔습니다. 이 석조 열의 좌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연화문에 좌대가 있고 그 위로는 열애불께서 앉아서 오른 팔은 무릎 위에 땅을 향해 드려져 있고 또 오른팔은 무릎 위에 올리면서 하늘을 향해 앉아 계십니다. 이런 자세를 향마 촉진 자세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열의 좌상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또이 부처님을 자세히 보면은 그 드리운 가사 아래로 아주 정연하고 또 섬세하고 또 가슴이 아주 약간 볼륨감 있게 솟아져 있어 튼튼한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향배를 보시면은 향배 모양도 이 열애상을 바치는 연꽃무늬와 그리고 저 바로 무리 위에는 또 하나의 석불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배도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형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석굴을 보면은 아마 석굴암 부처님보다는 조금 후대인 것 같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부처가 생긴 것으로 연대 추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경주의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남산에 높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만 신라시대 때 보리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보리사에 바로 이 석조열의 좌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도 보리사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다시 이 석조열의 좌상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광배가 아주 그 조각이 정교하고 또 보시면은 광배 뒤에도 많은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얼핏 보아도 위에부터 한 불, 두 불, 세 불, 네 불, 저쪽에도 그렇게 한 8개 정도의 광배에 열애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좌대도 연화문 좌대 아주 기초 기단석도
발각으로 적재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광배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광배의 뒷면에도, 아, 여기도 마에불이 부처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열애좌상으로서 향마촉진 자세인 것 같습니다. 광비 뒤에 또 부처님을 새기고 또 광비를 또 거기 새겨놓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중요한 석조 열애 좌석입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넓은 소나무와 앞에 보이는 저 낭산. 저 낭산에는 선덕여왕릉과 국보 삼청석탑, 그 능지탑, 그 외에 많은 신라 유산들이 남아있는 신령스러운 산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지금 가을이어서 벼들이 오곡백과가 벼들이 익어서 누렇게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 석조 열애좌상이 귀중한 이런 석불을 보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우리 유치님들께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남산 미륵골 석불 열애좌상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